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 신간 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칼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오늘은 11번째입니다. 제1장 칼바르트의 두 로마서 주석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인데요. 그 중에 두 번째, 사회의 희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로마서 주석 제1판, 1919년에 나온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이고요. 그 중에 2, 오늘날의 혁명의 전망. 그 중에 또 3, 오늘날의 정치적 혁명의 척도로서 하나님의 혁명. 그 아래 이제 3과 4, 두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3입니다. 혁명적 대립이냐? 하나님의 세계 혁명의 선취냐, 오늘날의 혁명 상황의 평가. 혁명과 국가의 관계와 혁명의 방법의 문제에 관한 논쟁 외에도 로마서 주석 제1판에는 바르트가 레닌주의와 논쟁한 더 폭넓은 부분과 오늘날의 혁명의 상황에 관한 고찰이 들어있다. 바르트는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정치적 혁명의 문제점에 관한 그의 고찰을 타월성이라는 테마 아래 놓았다. 타월성이라는 테마로 그는 교회에 적합한 혁명의 방법으로부터 생기는 혁명 정치의 형태를 정의했다. 바르트는 고집은 타월성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고집으로 대변할 수 없다라는 대안을 타월성과 대립시킴으로써 오늘날의 혁명 상황에 관해 레닌과 논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대립의 정치적 내용을 이제 설명하려고 한다. 고집과 자기 뜻, 제 뜻의 개념은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소외된 사회의 기본 범주를 나타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자유주의적 사회 질서의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혁명을 제 뜻, 고집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혁명으로 정의했다. 인간의 고집 혹은 자기 뜻, 제 뜻은 하나님의 혁명에 의해 배제되어야 한다. 고집의 배제는 소외된 사회 안의 삶을 뜻하는 개인주의와 특수주의의 배제를 의미하고 보편적 구원의 관철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혁명은 애초부터 보편주의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정치적 혁명도 특수주의적일 수 없다. 특수주의적 혁명은 바르트에 따르면 완전히 철저하지 못한 사이비 혁명으로서 하나님의 철저한 혁명이 갖고 있는 전부가 아니면 전부, 무, 전체가 아니면 전체가 아닌 것, all와 not. 띵의 특징에 결코 부응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철저한 혁명은 원칙적으로 세계 혁명으로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혁명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이고 무질서한 돌출에 의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 혁명, 하나님 나라의 수립은 개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개인은 그 자체로서 이 세계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할 수도 없거니와 탈출할 수도 안 된다. 혁명에 대한 특수주의적 오해는 소외된 사회의 개인주의로 복귀하는 것이 될 것이고,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배격된 내면적인 삶의 혁명 이론과 그다지 동떨어져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정치적 구체적인 것에 적용해서 말한다면 아우슈비츠나 로마 러시아에서의 몸부림, 아우슈비츠 어디에 있는 지역이죠?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우슈비츠나 러시아에서의 몸부림, 이건 이제 러시아 혁명이죠. 이 혁명, 이런 몸부림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세계 혁명의 궁극적인 관철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의 혁명이 곧 하나님의 세계 혁명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바르트의 이 주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여기서 레닌의 말을 되받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 혁명이라는 구호를 받아들임으로써 바르트는 분명히 레닌주의를 넌지시 빗대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바르트는 레닌을 넘어서 이 구호의 전제와함이 의미를 철저히 끝까지 사고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바르트는 내용적으로 볼때 무정부주의자라는 비난을 레닌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의 레닌주의보다 더큰 입장이 참으로 무정부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비록 레닌주의 이론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레닌의 러시아 혁명이 그러하다. 러시아 혁명은 사실상 세계 혁명이 아니라 단지 국지주의적인 특수 혁명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유감스럽지만 단지 아우슈비츠나 로마에서의 몸부림 중의 하나일 뿐이고, 실로 단지 개인주의적이고 무질서한 돌출 행동일 뿐이다. 이러한 바르트의 생각은 레닌에 대한 그의 이의 반대 비판의 핵심을 보여준다. 로마서 주석 제1판의 구상에 따르면 현실적인 세계의 혁명적 상황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혁명의 투쟁력은 아직도 널리 증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된 사회와 그 출현 형태가 모든 전선에서 극복될 수 없다. 그러므로 바르트르에 따르면 오늘날 실제적인 정치 구호는 다음과 같아. 하나님의 세계 혁명을 개별적으로 선취하지 말라. 오히려 그 전제를 위해 일하라. 오늘날의 상황에서 볼때 아직도 세계 혁명의 전제를 위해 일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세계는 지금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혁명 과정 안에 있다. 그러나 세계 혁명의 궁극적인 승리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혁명은 이미 승리했다. 그러나 아직 세계적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르트르는 로마서 주석 제1판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만렵에 현실적인 세계 혁명적 상황이 무르익었는지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렸다. 그러나 1917년부터 18년의 혁명 시도들이 하나님의 세계 혁명의 계기, 표징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면 무엇이 그 계기와 표징인가? 다음의 답변이 아마도 바르트의 의도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오늘날의 정치적 혁명 시도들은 기존하는 사회 질서에 맞선 대립적 행동을 보여주는 바로 그만큼 하나님의 세계 혁명의 과정에 부응할 수 있다. 그것들은 자신의 제한성과 잠정성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시도되며 세계 혁명의 한 계기나 심지어는 세계 혁명 그 자체라는 주장을 제기하지 않는 개별적 돌출 사건으로는 정당하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엄격한 정치적 혁명의 상대화를 혁명의 자제를 위한 호소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바르트의 구상 생각을 오해하는 것이다. 오히려 레닌에 대한 바르트의 비판은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의미도 없는 혁명 낭만주의에 대한 경고를 포함한다. 바르트가 두려워하는 점은 너무 빠른 투쟁 개시가 현존하는 긴장을 성급한 폭발 속에서 탕진해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곳곳에서 혁명적인 국가가 수립되더라도 결국 혁명적 잠재력이 실제로는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바르트의 이러한 경고가 결코 정치적 자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그가 혁명적 대립의 최종 수단으로서 파업과 총파업과 가두투쟁을 철저히 허용되는 정치적 행동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사실에서 증명된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세계 혁명의 무기로 오해되지 않는 한 반드시 허락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에서 또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바르트의 입장도 설명될 수 있다.
만약 사회민주주의가 제1차 세계대전의 말기에 부르주아적 사회 질서를 즉각 즉시 전면적으로 뒤엎어버리는 일을 포기하고 기존하는 것에 맞선 대항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레닌의 세계 혁명의 구상보다 훨씬 더 적절하게 혁명적 상황의 객관적 상태를 반영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부르주아적 사회와 그 국가에 맞서 대립하는 일이 오늘날의 과제다.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다. 바르트는 이러한 혁명의 자제야말로 실제적 상황에 적절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 반면에 레닌이 현재의 혁명적 가능성을 과대평가한 것은 상황 오인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 혁명을 선취, 미리 취하지 말고 혁명적으로 대립하라라는 구호가 주창된다. 4. 하데비의 세계 혁명의 전제를 위한 투쟁. 끝으로 우리는 짤막하게나마 바르트가 레닌주의와 전개한 논쟁의 마지막 관점을 설명하려고 한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질문은 바르트에 따르면 사회 내의 혁명의 전이라고 할수 있는 교회가 혁명의 전이되 혁명의 앞선 전이되라고 할수 있는 교회가 기존하는 것에 맞선 혁명적 대립을 실천할 때 어떤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혁명 방법에서 어떠한 정치적 프로그램, 강령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의 기본적인 명령을 우리는 이미 다음과 같이 인용한 적이 있다. 하나님의 세계 혁명의 전제를 위해 일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바르트에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1. 소외된 사회의 현재적 출현 형태에 대한 비판. 너희는 지금 세계와 대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다른 존재와 본질이 너희 안에서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너희는 먼저 대부분의 이웃과 분리되고, 실로 그들과 적대적인 대립 관계에 놓이게 된다. 너희는 새로운 생활 원리의 담당자들이다. 그러한 자들로서 너희는 지금껏 낡은 생활 원리의 담당자들인 자들과 원수, 적대 관계를 맺어야 한다. 바르트 문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시 이제 풀이합니다. 오늘날 새로운 생활 원리의 적대자들, 원수에 속하는 자는 바르트에 따르면 특히 자유주의적 사회 질서의 대표적인 인물인 부자, 즉 자본의 소유자와 자유사상가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에 의해 지탱되는 사회 질서의 우상과 충돌함으로써 오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 혁명을 신봉한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오고 있는 자유의 나라의 길들여짐을 포함한다. 바르트의 문장을 인용합니다. 악은 단지 선 안에서만, 즉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들이 너희 안에서만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선 자체의 힘에 의해서만 패배당할 수 있다. 선은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성장한다. 새로운 세계의 건설이라는 위대한 역사는 폭풍과 재앙 속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분위기에 조용히 길들여짐으로써 다 함께 하나님의 질서에 익숙해짐으로써 성취된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주의적이고 무질서한 돈출을 통해 외형화되고 교란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류에게 길들여져야 할 하나님의 질서는 소외가 없는 생활, 자유와 평화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세계 혁명이 궁극적으로 관철된 후에는 모든 피조물이 이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괴는 하나님의 세계의 혁명의 전제를 위해 비판적으로 그리고 건설적으로 일함으로써 자신의 탁월성을 입증한다. 괴는 이처럼 하나님의 혁명의 전제를 위해 투쟁함으로써 진정으로 혁명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은 교회에게 교회의 불안, 갈망,
철저하고 영속적인 혁명에 항상 충실하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하여 적절한 혁명 방법과 그 적용에 관한 바르트의 고찰로부터 결국 레닌과 사회민주주의를 능가하는 명제가 나온다. 엄격한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혁명적인 것은 옛것을 비판하고 새로운 것에 길들여짐으로써 영속적으로 기존하는 것의 혁명을 위해 일하는 정치적 실천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과 다른 총체성을 총체적으로 변혁하는 하나님의 세계 혁명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열려진 혁명 과정을 하나님의 나라의 보편적인 승리를 통해 완결하고 완성될 까지 그러하다. 반복하면요, 엄격한 의미에서 진정한 혁명은 기존적인 것, 옛것을 비판하고 새로운 것이 길들여짐으로써 연속적으로 기존하는 것에 저항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런 연속적인 저항의 정치, 저항의 정치적 실천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열려진 하나님의 혁명의 과정을 완성할 때까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한번더 남았네요. 3. 정치적 행동의 목표로서 하나님의 나라. 한번더 여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로마서 제1판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마무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사회 위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한번더 로마서 주석 제1판에 서 바르트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혁명,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를 다음 시간에 한번더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기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